통계 자료들이 참 많아요. 이형영님께서는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아, 저는 이런 통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일 때문에 제가 조사해봤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1982년부터요. 최근까지 그 이혼이 얼마만큼 하고 재혼은 얼마만큼 하는지를 찾아봤더니요. 결혼에 이혼이 늘어나는 것이 82년부터 늘어납니다. 쭉 늘어서 보세요. 저기 2003년, 4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거든요. 그때가 우리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카드대란. 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길거리에서 그냥 훅. 길거리에서 조금 해주고요. 네네. 카드 만들어주고 우리나라를 모든 사람을 카드 대란을 일으켰던 무이자 3개월 있죠. 그때가 히트 쳤을 때가 바로 저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이혼을 했고요. 그다음에도 아니 이혼 숙녀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4주 후에 보자 이런 거. 그래갖고 2008년부터 조금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100명당 2.3명이 이혼하니까 여전히 불명예스럽게도 OECD가 여전히 1등이죠. 요새 황혼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황혼 재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네. 아유 뭐 다 늙었는데 뭐 또 결혼하냐 노래들 네. 보면 살면 되지. 그런데 이제 늦었어도 내 인생 내 행복을 찾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한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82년만 하더라도요, 재혼 평균 연령이 39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12년 정도 되니까요, 47세, 46.6세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만큼 재혼 인구가 늘어난 나이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초음부터 늦었던 것도 있지만은요. 이혼하는 연령대가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재혼하는 연령 자체가 40대고 여전히 제일 많긴 많은데요. 딱 보시면요. 50대, 60대의 재혼이 급속하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 그리고 황혼 재혼이 지금 대세 중에 하나라는 거죠.